국내에도 전기 SUV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영국, 미국, 독일, 심지어는 스웨덴 브랜드의 전기 SUV가 내년 국내 시장을 강타할 예정인데요. 압도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보여주는가 하면 가성비로 무장해 놀라운 상품성을 보여주는 차량도 있는데 과연 어떤 차들이 수입될지 디자인 재원, 출시 및 가격 등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SUV가 세단의 점유율을 넘어서는 현 시점, 또 다른 대세인 순수전기 파워트레인을 결합한 전기 SUV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신차들이 쏟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역대급 크기와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EV9과 곧 출시가 예정된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 등 대세를 따르려는 흐름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벌써 얼마 남지 않은 내년 한국에 수입되는 신형 전기 SUV 8종을 간략하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터스 엘레트라입니다. 초경량 스포츠카 제조사를 유명한 로터스에서 제조한 전기 SUV로 웬만한 슈퍼카들을 압도하는 스펙과 전기차이기에 가능한 아름다운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준대형급으로 5.1m의 전장과 3m를 넘는 휠베이스, 그리고 각종 디테일들이 독특한 비율을 만들어주죠. 겉으로 드러난 카본파이버 소재가 매우 스포티하고, 특히 같은 슈퍼 SUV인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닮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실내도 다분히 미래적이며 친환경 소재가 많이 쓰였음에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풍기네요. 112kW 시용량 배터리로 최고 출력 905마력, 0-102초 때를 기록하죠. 주행거리는 국내 기준으로 약 400km 후반대 정도가 예상되며 내년 하반기 국내 출시가 예정됐습니다. 가격은 해외 기준 한화 약 1억 4천만 원이나 동급의 출력과 비주얼을 뽐내는 페라리 프로상계의 5억 5천, 에스턴 마틴 DBX707에 3억 2천에 비교하면 굉장한 가성비를 자랑하네요. 두 번째, 볼보 EX90입니다. 볼보의 차세대 플래그십 전기 SUV로 최상위 럭셔리를 지향하는데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독특한 기능, 볼보만의 안전 사양 등으로 호평받고 있죠. 동사의 XC90과 동급의 덩치로 전장 5037mm, 휠베이스 2985mm의 준대형급입니다. 전기차만의 특이함보단 소비자에게 익숙한 보편적인 멋을 추구했는데요. 그릴이 사라진 전면부에선 볼보의 토르에망치 DRL에 개폐구조가 적용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죠. 지붕엔 라이다 센서가 돌출됐고, 측면은 단차 없이 매끈한 면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내는 7인승으로 물리버튼이 거의 모두 삭제됐고, 더욱 고급스러운 엑설런스 트림에선 각종 럭셔리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네요. LG의 111kW 시용량 배터리로 최고 출력 517마력, 4초대의 제로백을 기록하죠. 주행거리는 국내 기준 400km 후반대가 예상되고, 내년 말 국내 출시 1억 원 전후에 가격이 점쳐집니다. 세 번째, 볼보 EX30입니다. EX90에 이은 두 번째 EX 시리즈로 지리 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SEA 플랫폼을 사용하는 볼보의 새로운 볼륨 모델이죠. 전장 4.2m, 휠베이스 2.6m의 소형급으로 티볼리와 비슷한 덩치입니다. 역시나 토르에망치 디자인이 적용된 헤드램프 부가 돋보이며 전체적으로 EX90의 컴팩트 버전 같은 모양새인데요. 실내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특유의 기능 중심적이 돼 좋은 품질의 요소들로 구성됐습니다. 클러스터가 생략되고 중앙 12.3인치 화면에 중했죠.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64kW 시용량 배터리로 최고 출력 428마력, 3.6초대의 제로백을 보여주고, 국내 기준 390km 정도의 주행거리가 예상되네요. 내년 중 국내 출시, 풀옵션이더라도 보조금을 받으면 약 4천만원 중후반대의 가격이 점쳐지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폴스타 3-4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생산 예정 SUV들인데요. 각각 전장 4.9m급 대형, 4.8m급 중형의 크기를 가졌죠. 프리셉트 콘셉트에서 영향받은 폴스타만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다른 점이라면 폴스타4부터 앞에 EX30과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SEA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역동적인 내연기관 후륜구동 SUV의 비율을 재현해 쿠페형 루프라인과 함께 느슨한 맛을 뿜어내네요. 실내는 각종 친환경 소재와 함께 깔끔한 느낌이며 넓은 공간을 확보했죠. 폴스타3는 111kW 배터리로 최대 517마력, 0-104.7초, 국내 기준 400km 후반대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폴스타4는 102kW의 배터리로 최대 544마력, 0-103.8초, 국내 기준 500km 근처의 주행거리를 뽐냅니다. 폴스타3는 내년 1분기 국내 출시와 1억 1천만원대의 가격이 점쳐지고, 폴스타4 역시 내년 출시를 알리며 7,500만원 정도의 시작가가 예상되네요. 여섯 번째, 쉐보레 이코녹스 EV입니다. 아이오닉5 등 국산 전기차와 경쟁하게 돼 가성비 전기 SUV로 전장 4.8m 이상의 소렌토급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자로 이어진 전면 DRL과 내연기관을 닮은 RS 트림의 스포티한 범퍼, 그리고 느슨한 비율이 매력적이죠. 실내도 환골탈태에 호평받고 있으며 최대 1614L까지 확장되는 트렁크도 실용적입니다. 최고
290마력, 6초의 제로백, 국내 기준 435km 정도가 예상되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쯤 출시가 예상되고 가격은 미국 기준 3,700만원, 국내에서도 보조금을 감안하면 3,000만원 중반까지도 점쳐지네요.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지프 어벤저와 아우디 Q6 이트론입니다. 둘 다 내년 국내 출시를 내다보고 있으며 특히 어벤저는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인 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현대 베뉴와 비슷한 크기와 과감한 디자인이 돋보이죠. 54kWh 배터리로 156마력을 내며 국내 기준 300km 초반 내 주행거리가 예상됩니다. Q6 이트론은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 PPE를 사용하는 최초의 아우디로서 최근 두터운 위장막을 드디어 벗어던지고 차체를 드러냈는데요.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세간의 예측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100kWh 배터리로 최대 396마력, 국내 기준 400km 후반대의 주행거리를 예고했는데요. 어벤저는 국내 수입 시 4,000만원 후반대, Q6 이트론은 외신에서 한화 약 8,700만원 정도를 예상하는 중이죠. 여러분은 이 수많은 전기 SUV들 중 어떤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나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